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지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 또 아론, 훌, 나답, 아비우, 70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아주 친밀한 만남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는 뚜렷한 그 증거가 하나님을 만남에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났다 할 때 그 만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와 더불어 대화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것, 이게 진짜 만남이죠. 그 대화를 듣고 그 말한 것을 듣고 반응하는 인격적인 반응,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봤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봤다 이거예요. 그의 어떤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이 본 것과 들었다는 이 명백한 증거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들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인 들음과 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을 살피시면서 아, 나는 과연 맞다, 들었어, 난 봤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야, 어? 난 들은 게 뭘까? 본 게 무엇일까?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자, 만났음에도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자, 여러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더 깊이 만나 그를 배웠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더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시고요,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 듣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이 듣는 것 없는 세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아무 소리 없이 화려한 몸집과
세계적인 거장의 쥐가 또 비슷한 악기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소리가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죠. 저도 죽을 맛이에요. 아무 소리 없다면 이거 답답해요. 그런데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것을, 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소리가 없이, 들음이 없이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도 들음이 없이, 하늘의 소리를 들음이 없이, 그것은 진정으로 하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이 없다면 음악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만날 수 없듯이, 이 듣는 말씀이 없이는 하늘의 세계, 하늘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만남의 필수 조건인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7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의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하여 듣는 것이에요.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 이것이 듣는 것이에요.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그 듣는 것의 목적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누가 말할 때 다 그냥 흘려보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해야지 하면서 자기 말 갖다가 꼭꼭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 저렇게 오래 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내면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어도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설교의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그런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 판단 모든 것을 다 갖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왜? 진정으로 그의 음성을 경청한 것이 아니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반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 미국에 한국으로부터 또는 중국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오기까지 누가 결정적인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라, 가지 말라, 여기서 오라, 오지 말라 있었는데 누가 결정적으로 나의 이 결단을 세우게 했습니까? 제가 오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에 올 때 너무 상황과 환경은 어울리는 게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 오고 싶었는데 돈이 일단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토플 같은 그런 성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이제 딸려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이런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교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선 교수님에게 간 거예요. 이 교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상황에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갈 수 있어. 됐지? 그 딱 한마디였어요. 뭐 10초 걸렸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반응한 거예요. 무슨 반응? 내 현실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돈도 없지, 나이는 많지, 무슨 토플도 없지, 뭐 식구들은 많지, 어떡한담? 이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의 반응이지. 갈 수 있대, 갈 수 있대,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10초 동안의 말에 반응했을 때 저의 수십 년이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만은 그 말을 반응하며 듣는 반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자들의 그 모든 그 만남 속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의 목적은 반응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에 중요한 것이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말씀이 자꾸만 시작됐는데 슬슬 졸린 사람들 빨리 깨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반응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준행하리라, 내가 순종하리라. 그래서 나의 나간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그 만남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알곡, 하나는 쭉정이에요. 쭉정이와 알곡이 있습니다. 이들이 섞여 있을 때는 그런가? 잘 어떻게 구분하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이 땅의 교회는. 근데 마지막 분명하잖아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상황이에요. 이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게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모든 배경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라는 반응을 하는 자와, 회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 반응하는 자와 얘기를 듣긴 듣는데 뭐 시끄럽게 저 뭐하는 친구야 이렇게 했던 자, 이 쭉정이에요. 이게 알곡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기준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반응하느냐, 이게 알곡의 특징이고요. 쭉정이는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긴 나와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의식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래 다니다 끝뿐이지 그것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거기에 기준이니, 여러분 쭉정이세요? 알곡이세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직 못 만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반응하고 집안 식구들도 반응케 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예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아까운 운동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는 분명하게, 그리고 가족들도 분명하게,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하들, 자기의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알고 함께하는 자도 알고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 듣는 것이 그 사람,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특징이며 증거이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말씀을 듣는 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증거로 말씀에 마음이 뜨겁고 말씀에 열매가 있고 말씀에 선한 그런 그 결과들이 있어서 알곡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그 말씀을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 순종하며 듣느냐, 거기에 증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라고요?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영,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두 가지 우리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수없이 우리가 말하고 들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군가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인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내 스스로 이 구원의 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44년,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셨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가장이니까는 이만큼 우리 가정에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어이구, 우리가 집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다 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눈 떴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9명은 고침받고도 제의를 갖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익히 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를 하는 것,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감사를. 예. 여러분들, 오늘도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감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이고요, 감사가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대충 앉아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바빴지요. 다들 바빴는데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요, 일주일 내내 감사한 그 일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찬송할 겨를도 없었어요. 은혜? 아이고, 그냥 오늘 오니까 좀 은혜란 얘기를 갖다가 내가 듣고 말할까 할 정도지 일주일 내내 나 혼자 지내기가 바빠요. 신앙생활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는 그 일은 없으셨어요. 어떤 삶을 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늘 감사하는 것이고 늘 찬송하는 것이고 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늘 추상적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 은혜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영광이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선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짜 믿음 생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의 제목이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거야.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영광스러운 주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유럽 여행을 갔댔어요. 유럽 여행 갔는데, 제가 뭐 폼나게 배낭여행 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 패키지로, 예, 단체로 갔는데 제가 껴서 갔어요. 껴서 가는데요, 야, 아시겠지만 이 껴서 가는 이 단체 여행은요, 뭘 받는지 몰라요. 올라가라 내려와라, 식당 가서 앉으라. 저는 또 이제 그 그룹에서는 혼자예요. 일반인들과 같이 혼자니까요. 이 식당 들어가면 저는 혼밥을 먹어야 돼. 혼밥 먹는 게, 예, 혼자 먹는 밥이에요. 혼밥을 먹는데요, 그래도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 껴서 앉으세요. 예, 껴서 앉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며칠 동안 봉사한 게 있습니다. 그 안내원이 들어야 될 깃발을 제가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분이 믿는 자예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요. 제가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쫙, 뭐 항상 바빴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데, 이 제대로 보려면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이 뭐 뭘 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쁘게 올라갈 때 못 봤던 것이 내려올 때 천천히 볼 때 꽃도 보이고 들녘도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쫙 하는데요, 그때 이제 스위스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 곳이 기왕 지나가서 기억도 나는 거 있고 안 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기억나요. 스위스 갔어요. 스위스 갔는데 저 산정 높은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안 가면 다른 데 가니까 이제 이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름이 꽉, 안개 같은 구름이 꽉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그 안내원도 좀 이렇게 그래요. 근데 갑자기 안내원이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 산에 구름이 꽉 차 있지만 저 위에 올라가면 구름이 확 걷히게 됩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왔나, 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룹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만 하시면 구름이 걷힙니다. 나야, 그 한 사람 목사는 나예요. 이 깃발 들고 열심히 따르는 나한테 갑자기 그 짐을 지우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딱 올라가니까요, 정상에 딱 내리니까요, 구름이 쫙 사라진 게 아니라 덮여.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막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왜 날아갔다 거기 그렇게 하자가. 그래가지고 막 구름이 덮이는 바람에 제가 정말 너무, 예,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아쉽고요, 저도 아쉬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산에서 좀 그랬지만, 제가요,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밑에 풍경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가요? 사람들이 만든 예쁜 집만이 그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그게 전부일까요? 사람들은 그걸 못 봤다고 탄식하는데 저는 이 구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이시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를 갖다 낮추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그것이 쫙 열렸다면 그때 저는 기념사진 찍어야 돼요. 제가 다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요즘 기도가 잘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제가 잘한 척을 했겠냐고요. 폼 잡으면서. 왜? 기도 응답됐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어디 가요? 하나님 영광 어디 가? 하나님 영광 어디 가냐고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제 기도로 이 구름이 사라져서 이것을 다 보게 됐다면, 그 흔한 뭐 10분 올라가는 동안에 없어졌다면 제가 얼마나 이러고 다녔겠냐고요. 얼마나 이랬겠냐고요. 얼마나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이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난 척 했겠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 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환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며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은 있으시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우리가 이 기도응답이 지금 돼주세요 아니라, 기도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됐다 아니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 안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이 뭐 답답합니까? 응답은 없고 이것은 뭡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했어요. 이거 좀 너무 아프니까 좀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사도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가 어디 가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면서도 그렇게 무모하게 했던 멋진 믿음의 사람 이 바울에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응답 안 되는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망신을 주십니까? 대사도 날 왜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이건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자기 육체 가시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가시 노릇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힘든 이런 모든 일들마다 우리의 가시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것이에요. 사람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아픔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상처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사고 난 그 자리에서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돈 없는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그런 막힌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가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가시를 준 것이며, 아픔을 준 것이며, 실패를 준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기도케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다 기도대로 응답됐다면 나는 한없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며 내 능력이라고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가시를 준 것이니 그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암흑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인성을 입으신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치워지길 원했으나 그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경청하고 집중하여 들어서, 아니 집중하여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인 들음이니, 주님의 말씀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참된 경청자, 집중하여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측정이 있어야 하나님 만난 것이니,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보이고 있습니까? 만남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의 친밀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